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원을 살펴볼 텐데요. 이루원이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라갔죠. 자, 애플의 인앱 결제 허용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는 제3자 결제 허용이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애플 인앱의 결제 수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루원 오늘도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루원을 좀 보겠습니다. 이루원이 지난주에 애플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랐는데 두 분 다 근데 더 못 간다 의견 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네. 왜 못 갈까요? 그러게요. 왜 못 갈까라고 한번 그렇게 시선을 보다 보니까 영원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 죄송한 농담이고요. 그 일단은 회사 같은 뭐 요즘에 어찌 보면 돈이 될 만한 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애플페이 UCM 칩 공급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무선통신 클라우드 기술 특화도 있고 스마트 AI 엔진 사업에도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는 전자지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루원 INS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대형 스마트 카드 장비 70% 이상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 카드 국내 딜러 권한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중짝 중요한 건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었던 그 포함된 섹터라 될까요? 네. 여기에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 주가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좋은 일은,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 시장의 어떤 테마라든지 그리고 주도 업종이라든지 이런 흐름에는 좀 못 올라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전자지갑이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예전에 테마가 형성됐었던 그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롭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간간이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3자 결제 허용 같은 경우도 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 애플 거 안 쓰면 안 될 걸? 거의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3자 결제 허용을 하게 되면서 뭐 애플이 100기 투항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애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론 같은 경우에도 좀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원에 대해서 이 정태근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별로 수혜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하는 일은 많아도 네. 수익성이 강하다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들인데요. 그 중에서 나오는 뭐 핵심망이라든가 부가 서비스 관련된 통신 관련된 사업 쪽에서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로밍 쪽이라든가 네. 인증센터 통화 연결 서비스, 발신자 정보 표시 뭐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거기다가 유무선 통신 기반 관련된 서비스 쪽이라든가 카드 솔루션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카드 발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쪽에만 한정돼서 네. 그러니까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는 원래 콘텐츠를 제공해서 애플과 함께 애플의 지금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히려 그동안에 한 25%, 30% 가까이 수수료를 내던 게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대감들이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이쪽의 종목들이 거의 재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장주 개념으로 바라보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임이죠.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은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나을 텐데 라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애플페이의 NFC 방식으로 이어가는 이제 필수적인 부품, 유심 핵심 칩인데 이쪽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애플페이를 안 쓰고 우회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약간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애플페이가 그렇게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여전히 우리 쪽으로 계속 그동안에 결제했던 거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혜를 받을 측면들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해외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뭐 위치 기반 모바일 광고라든가 인도네시아 통신사와 사업 제휴에서 이어가고 있는 변화라든가 또 미국사와 합작해서 국내 스토리지 가상화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들은 일단 지금 신규 사업 쪽이긴 한데 아직 성과가 뚜렷하게 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적은 2017년도 이후부터 성장세를 보이는데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20억대 순이익입니다. 적은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호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애플의 이제 3자 결제 허용, 이것이 일단은 지난주에는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큰 수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1호원을 포함해서 지난 금요일에 또 많이 올랐던 애플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다시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